네, 이데일리 TV입니다. TK 케미칼, 현대글로비스, 신풍제약, 시젠, 호텔신라, TK 케미칼, 현대글로비스, AP 위성 담아져 있고요. 한국경제TV는 LG 디스플레이, 일진다이아, 참 좋은 여행, 하나시스템, 삼성전자, 에코캡, 이라이콤, CS 윈드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한국전력, 랩지노믹스, 한라홀딩스, 파워로직스, 가스텔바작, 한솔테크닉스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하나손해보험, LG전자, 현대건설, 현대해상, 명문제약, LG 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네패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흐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 흐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말, 7월 초로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고요. 여전히 좀 종목별 장세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소비주들. 반면에 또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 관련 금융주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또 반면에 또 여전히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진 종목 흐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들 중에서 정보 분석, 이슈 체크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심주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네, CS 최근에 뭐 CS윈드뿐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의 관심도가 좀 많이 좀 죽었죠. 떨어졌었죠.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이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풍력 그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뭐 $80 돌파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보면 그 오일리그 카운트를 좀 본다면 오히려 한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가가 비쌀수록 오를수록 오일을 더 많이 퍼내야 되는데 퍼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이쪽에 투자를 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특히 유럽 쪽에 좀 집중도가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뭐 해상 미국 해상 풍력 타워를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해상 풍력으로 해서의 새로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좀 신재생 에너지 좀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됐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예. CS윈드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 한 3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77,000원, 뭐 8만원 중심으로 해서 크게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닙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수렴의 끝자락이라면 조금 7월 달은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달부터는 상승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면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오늘 1%대 하락세예요. 77,100원인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 신재생 에너지죠. 이제 CS 윈드 쪽 풍력 쪽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신고가인가요? 3%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 뭐 현대건설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4% 상승 탄력도를 높이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아까 제가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의 신규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도 좀 안정적인 수주를 보여줬었고 이러한 그 중동에서의 수주는 연속성을 띕니다. 한번 수주하기가 힘든 것이지 수주를 한번 하게 된다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증가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뭐 지난주 미국에서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 큰 투자 합의를 지금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의 뭐 글로벌에서의 투자가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라면 뭐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규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그 현대건설을 좀 긍정적인 이슈로 몰고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건설 시장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이 한번 발생되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 2, 3년, 길면 뭐 4, 5년까지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파트 공사라는 게 한번 딱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누적해서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내 건설 경기는 앞으로 계속 호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의 뭐 2차 전지든 뭐든 현대건설이 좀 새로 좀 사업을 좀 펼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면 오늘 신고가까지 아니지만 거의 신고가 언저리에 오고 있죠. 지금 뭐 5만 9천 원 정도면 거의 종가상 신고가는 오후장에 대밀림이 없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건설주들이 한 달 정도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현대건설이 충분히 잘 거쳤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솔직히 고점 돌파형 종목은 일단은 고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2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 공격적인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추격 매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 어쨌든 오른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뭐 고점에서 빠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라면 영원히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형 패턴은 좀 특히 이게 갑자기 신고가가 아니라 충분히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 공략해 볼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마다 그것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건설 쪽을 굉장히 또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외 정책 모멘텀들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호재거리들이 있으니까요. 현대건설 오늘장 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네요. 5만 8천 원대고 뭐 지난주부터도 이 거래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대건 건설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호텔신라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호텔신라요? 네. 최근에 호텔신라뿐이 아니라 약간 이제 코로나 소비주들 조정이 좀 나왔죠. 근데 저는 어찌되었든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이것은 뭐 큰 문제 없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소비주들이 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 코로나 인해서 팬데믹이 좀 심화가 됐고 이것이 이제 경기 회복으로 진행되며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여행 심리가 어떻게 좀 개선되냐 여부인데 그 지난주에 모 홈쇼핑에서 1시간 동안 유럽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얼마 판매된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200억 판매가. 정말 1시간 만에 200억의 매출을 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취소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해외여행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눌려 있었던 네, 거죠. 저도 연말에 지금 저희 가족이 다 백신을 맞아서 지금 가려고 홈쇼핑 보시면서 결제하신 거예요? 거의 6월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여행에 대한 대기 수요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호텔신라는 면세사업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호텔사업 부분도 크지만 실제 매출은 면세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세사업부가 하반기에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임대료라든지 또 이 면세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짬짜미로 그 뭐라 고객을 유치하는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명 데려오면 또 그 사람들이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 페이백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개선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매출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저는 최근에 조금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걸로 뭐 기업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 좀 모았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들어서 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라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약보합권 97,800원인데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행주 쪽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항공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항공주들이 먼저 좀 일부 물론 지금 다시 좀 하락 일부 전환되기로 했습니다만 항공주들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고 여행주들 저는 아직까지는 먼저 성급하게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하락각 좀 있기 때문에 좀 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7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행 업계 쪽이 지금 참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뭐 모두투어 같은 경우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사 첫 희망퇴직을 또 실시한다는 네. 경영난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행 가고 싶고요. 네. 같이 네, 휴가 내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행주까지도 좀 전망 들어봤고요. 성급한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관심주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 하나금융지주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 이제 그 2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7월 초 이제 예상 실적 발표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증권사, 증권주, 은행, 보험 모두 할 거 없이요. 그러면 특히 은행주들은 비은행 영업 부분의 실적 증가라든지. 또 금리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늦어도 10월 전에는 한 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미 은행들은 먼저 그 금리를 먼저 인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순이자 마진이 3분기에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 뭐 오늘 주식을 매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중간 배당하는. 네, 이번 중간 배당이 4조 원이라고 하는데 4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은행주들이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배당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 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어서 배당을 정부가 좀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한 경제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규제도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 그러면 투자 심리는 더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매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영업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본다라면 하나금융지주가 전체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형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점 때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53,000원 정도, 52,000원, 53,000원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해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한 4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박스권 상단에 매수하기 때문에 예.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전제하에 좀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왔다라는 의견 하나금융지주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47,650원인데요. 목표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